3만원대 와이파이 6 고유리가 발매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요즘 진짜 급여 빼고는 다 오르는 시기라서 저렴한 가성비 있는 제품들 선호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가성비로 유명했던 와이파이 공유기 매티스 맥스 605 모델을 이을 날짜배기 모델 맥스 601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글 설명서와 약 1m의 흔치 않는 옐로우 컬러의 랜 케이블을 그리고 어댑터를 제공하고 무시무시한 비물속고 같은 안테나 4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3만원. 워낙 성능치로는 전평이 나있기 때문에 테스트적인 부분보다는 빵빵한 성능 대비 가성비 포지션이었던 매티스 맥스 605 모델과 더 저렴해진 매티스 맥스 601 모델의 스펙 그리고 비슷한 금액대의 라인업과 간략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 605. 일단 605 모델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과 간단하게나마 비교를 한다면 CPU도 듀얼 코어를 사용하면서 철분도 뚫어버릴 것 같은 5개의 안테나를 지원합니다. 약 10만원대 제품군과 비슷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사랑받았던 모델이었고요. 반면 이번에 새로 발매된 네티스 601 모델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절반가량 저렴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타겟층은 605처럼 헤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5와는 달리 싱글 CPU를 사용하지만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는 리얼텍사의 모델 중 1GHz대의 버전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플래시와 램 용량 같은 경우는 16메가, 128메가바이트입니다. 같은 AX1500대 라인업에서 제가 잘 못 찾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타사 제품들 중에서는 스펙상 램 용량 또는 CPU 정보를 일부만 공개를 하거나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나마 스펙상 더 자세한 비교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티스의 스펙을 전부 공개하는 점이 오히려 자신 있어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605, 601 모델 각 라인업에서 좋은 구성인 건 맞지만 601은 어디까지나 605의 하위 라인업이기에 CPU와 램 용량은 다소 낮아졌고 5기가 영역대 안테나가 3개였던 반면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타사 대비 같은 라인업 금액대에서는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스펙 공개로 신뢰도 주면서 펌웨어 자체를 한국에서 제작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점 역시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601은 신제품이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605 모델 같은 경우 대기전력 3W 최대 9.6W를 사용하는데 601은 대기전력 2.3W 최대 8.7W를 사용하면서 소비전력은 더 낮추었고요. 무게도 350g에서 250g으로 100g 경량화 되었습니다. 램포트 같은 경우 3개를 제공하는데 이건 다른 브랜드도 이 금액대에서는 3개에서 4개를 제공하더라고요. 아쉬운 건 디자인이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수한 CPU와 램이 장착된 가성비 모델이 빔포밍과 무미모, 메쉬 기능을 통한 3년 AS까지 되는 공유기가 3만원대라고 한다면 요건 추천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